오늘 이 시간에는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인 신인숙님께서 지난 1년 반 동안에 골밀도가 -3.5에서 -4.6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에게 응원과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우선 이분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이 무섭던데 건강하시죠? 어제 골밀도 검사 결과지 올려볼게요. 많이 좋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번 먹던 골다공증약 본비바정을 세 달에 한번 맞는 주사로 바꿨습니다. 보조제 약은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이온칼맥은 하루에 한번 먹어서 이것저것 올해도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좀, 이 메시지를 받고, 좀 감동했다 그럴까요? 그건 뭐였냐면, 올해도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틀림없이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특히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분인 경우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노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좀 보내주십사 했더니 보내주셨는데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결과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이 함께 보시는 골밀도 검사지는 먼저 2021년도, 금년도 1월 11일에 검사하신 골밀도 검사지 요추 대퇴골에 대한 것이고요. 다음 보시는 것은 2019년도 8월 달에 골밀도 검사지 요추 대퇴골 부분입니다. 우선 보시면 그 검사한 곳이 달라서 두 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두표 사이즈가 틀리고 지금 이렇게 눈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약간 보정을 했고요. 왼쪽에 2019년도 8월 달에 그 사각형에 있는 점을 보시면은 -3.2입니다. 대략. 그리고 오른쪽에 금년 1월 달에 거기 점 표시된 걸 보면은 그것이 -4.5. 아마 평균치를 표시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퇴골을 보게 되면은 2019년도 자료는 그점 찍힌 곳이 평균 마이너스 3 그리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3.5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검사지의 수치를 보니까 평균치가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2.7로 바뀐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정확한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표는 요추 부분이 작년과 금년을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 빨간 선을 보시면은 작년에 마이너스 3.2에서 금년에 마이너스 4.5로 급격하게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퇴골 쪽을 보면은 요추보다는 굉장히 완만한 하강 속도. 그러니까 작년에 마이너스 3에서 금년에 마이너스 3.5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요추, 허리 부분하고 이힙 부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관절 중에서 많이 쓰는 곳이 이제 많이 나빠집니다. 허리를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요추 쪽이 많이 나빠지게 되고, 이 대퇴골 쪽을 많이 쓰게 되면은 그힙 쪽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많이 쓰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2021년 금년도의 요추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L1에서 L2 그러니까 요추에서 제일 윗부분의 그 뼈를 보면 마이너스 3.7이고요. 그 아래쪽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이 L4거든요. 그러니까 L3하고 L4 사이에 골밀도는 마이너스 4.6으로 이제 가장 나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마이너스 4를 넘어가서 상당히 위험 수준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금년도 대퇴골 부분을 보게 되면은 넥 부분 그러니까 대퇴골의 목 부분이 마이너스 3.5이고 나머지 부분은 마이너스 2.6에서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신인숙님의
골밀도 검사지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분은 1965년생이고, 그래서 금년에 56세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검사지에 보면은 생리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보니까 금년도에 제로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서 아직 생리를 하고 계시다는 건지 그게 명확치 않고요. 그런데 만약에 생리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골밀도가 나쁘다면 뭔가 상당히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신인숙님께서는 병원에서 갑상선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검사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의 키는 157cm에 체중이 47kg으로 1년 반 전이나 지금이나 뭐 체중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 평상시에 굉장히 이 체중 관리를 노력하신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눈에 띈 거는 뭐냐면 그 평균 체중 미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건강한 체중을 계산하는 방법이 자기 키에서 100을 뺀 다음에 남는 숫자를 0.9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인숙님의 건강한 미는 48.5에서 51.3kg 정도가 건강한 체중의 범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 2kg 이상 좀 체중을 불릴 수 있도록 잘 드셔야 될것 같아요. 이 체중 문제도 우리가 골밀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대로 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단순히 보조적으로 투입하는 칼슘만 가지고는 원하는 만큼의 골밀도 증가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음식을 골고루 조금 지금보다는 한10% 내지 15% 좀더 드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매 끼니를 그렇게 드시기가 힘들면 차라리 끼니를 좀한번더 만들더라도 체중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통 제가 이 골밀도 검사지를 보내실 때 검사지 외에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그첫 번째 자료가 혈액 검사 자료입니다. 특별히 혈액 검사 중에서도 비타민 D 혈중 농도, 또 가능하면 갑상선, 또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 그다음에 몸의 산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검사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여러분도 그걸 통해서 한번 배우시고 나면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다른 분들께서도 혈액 검사를 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이 1년 반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골밀도가 떨어졌다는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 체중이 특별하게 뭐더 감소한 게 아니고 체중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랬다 그러면 가장 유력한 것은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상당히 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꼭 검사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고, 뭐그 수치가 어떻게 됐든 간에 55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수치만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4,000 IU 정도의 비타민 D를 한 1년 정도는 복용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온칼맥을 하루에 한번 드시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거는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0 정도까지는 하루에 한 번, 마이너스 3.0보다 더 내려가면 하루에 두 번, 이렇게 마이너스 4 이상이 되면 하루에 세 번까지 드셔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내지 2년 정도 그 수치가 마이너스 2대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드시는 양을 좀 늘려서 드셔주시고, 결과가 좋아지면 그때 가서 감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거, 그다음에 비타민 D, 그다음에 이온칼맥, 뭐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 나머지 하나 하실 일이 운동입니다. 운동인데 지금 이 신인숙님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지나치게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허리 운동은 스트레칭 하는 운동을 중심으로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골밀도를 강화하는 운동이라는 걸할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뼈가 있으면 그 뼈를 움직이게 하는 데는 근육하고 인대 이런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과 인대가 강해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 팔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팔이 이두 개의 뼈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팔을 움직이는 것은 이걸 붙들고 있는 근육이 움직여서 이걸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근육이 강해지면 그 지지력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 근육의 힘이 세질수록 우리 뼈는 힘을 더 받습니다. 그걸 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뼈는 스트레스를 더 받을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력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허리 운동을 하실 때는 현재 골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심한 운동을 하시면 골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해서 그 허리에 붙어 있는 근육,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허리 근육 있잖아요. 이런 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게 비틀기 운동이라든지 또뭐 이렇게 제끼기 운동, 굽히기 운동 이런 것을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그거보다 약간만 더 그렇게 하셔가지고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일단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 그 이외에도 허벅지 운동이라든지 종아리 운동이라든지 또는 이 아령 운동 이런 걸 하셔가지고 이 상체도 좀 운동을 하시고 하체도 운동을 하시면 근육이 튼튼해지면 뼈도 따라서 튼튼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분께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다가 지금 3달에 한번 맞는 주사로 맞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한번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파골세포, 우리 몸에서 뼈를 긁어내는 파골세포를 모형으로 만든 겁니다. 이 파골세포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랭크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랭크에 이 리간드라고 하는 시그널이 와서 닿으면 이 부분에서 산이 분해돼 가지고 뼈를 녹여서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그 골다공증 약은 무슨 짓을 하냐면 이 리간드가 여기 와서 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이 얘를 연결해서 얘를 리간드를 밥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단순하게 그러면 뼈를 안 긁어내니까 좋겠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뼈는 늘 살아 있고 우리 뼈가 튼튼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늘이 파골세포는 망가진 뼈를 녹여서 없애고, 그 다음에 조골세포가 와서 뼈를 또 거기다 입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뼈가 튼튼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청소부를 없애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할 때, 또는 우리가 뭐 어디 난간에다가 페인트를 칠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녹이 있으니까 사포로 긁어내고, 칠을 하잖아요. 또 벽에도 마찬가지죠. 벽에 칠할 때도 사포로 긁어내고 거기다 새칠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걔가 바로 사포가 뭐예요? 사포가 파골세포예요. 그럼 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 밑에가 녹이 슬어 있다는 거죠. 그 위에다가 조골세포가 아무리 뼈를 입혀 놓아도 걔가 밑에가 푸석푸석거리니까 붙어있질 못하겠죠. 그러니까 튼튼한 뼈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골다공증을 탈출하기 위한 강좌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이거를 아무래도 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좀 나눠서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마다 이제 알고 계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할 때, 이건 아무래도 뭐 고급반 정도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골다공증 약은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자꾸 잘못 생각하거든요. 골다공증 주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다공증 주사는 이거하고는 좀 달라서요. 반대로 조골세포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골세포를 움직이는데 조골세포가 얘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얘를 못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 리모델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공사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먹는 골다공증 약이든 맞는 골다공증 약이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거 더 이상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를 뭐 먹으라는 거야? 맞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시지 마세요, 맞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적으로 위배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죠. 제가 이런 거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거기다가 이분께서 골다공증 주사를 맞는다고 하셨는데, 골다공증 주사도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를 IV,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맞는 것도 있고, 요즘에 새로 나온 약이 프롤리아나 포스테오 같은 그 주사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포스테오 같은 주사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찾아봤는데,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평생 동안 24번밖에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사가 정말 몸에 문제가 없고 좋은 거라면 왜 평생 동안 24번밖에 못 맞게 하겠어요? 그리고 보통 먹는 골다공증 약도 3년 내지 5년이 되면 그 휴식기를 가지라 그럽니다. 그왜 그렇겠어요? 부작용이 심해지니까. 이분이 지난 1년 반 동안 본비바정인가 하는 그 골다공증 약을 드셨거든요. 그러면 그 말대로 하자 그러면 뼈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든지 뭐 좋아졌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골다공증 약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칼슘 보충제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보충제 뭐 다양한 것들이 함께 노력이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밀도가 많이 나빠지면 상심하고 또 위축되고 하지만 그러실 건 없어요. 절대로 좋아집니다. 절대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마음을 이제 굳게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다공증 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더 새로운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골밀도가 1년 반 사이에 무려 마이너스 4.6까지 떨어지신 우리 시청자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비슷한 케이스가 얼마든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주위에도 비슷한 분이 계시면 꼭이 영상 소개해 주세요. 그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전체 인구에서 말이죠. 약 10%가 골다공증 환자고요. 나머지 10%가 위험 수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거의 5분의 1이 뼈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또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